자, 세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10년 이상 친구라 안 받아도 될 돈이라고 생각해서 500 빌려줬다가 250 남겨놓고 못 받았네요. 안 받아도 될 돈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렇죠. 안 받아도 될 돈은 없습니다. 왜? 내 돈이잖아. 내가 힘들게 번 돈이에요. 힘들게 번 돈을 내가 누구한테 내가 빌려줬는데 다못 받았으면. 생각나죠. 아, 여러분, 돈을 빌려주는 거 당연히 받을 생각을 하고 빌려주는 거잖아. 한번 생각해봐. 안 받아도 될 돈이라고 하면, 그럼 빌려받는 사람 입장에서 안 줘도 될 돈이잖아. 참,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돈 빌리는 것을 굉장히 관대하죠? 막상 빌려주고 나면 그렇게 막 생고생하고, 언제 갚지 하면서 속앓이 할게 뻔히 보이면서 쿨하지 못할 거면서 나 이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에이 친구 사이면 그래도 못 받는다 생각하고 돈 빌려주시오 하면서 정작 자기가 그 입장 되면 아이 자식 언제 갚지 내돈 띵가 먹는 거 아닌가 속으로 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안 빌려주는 게 맞지 않나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안 받아도 될 돈이란 말이 있습니까? 안 받아도 될 돈? 그럼 안 받아도 될 돈이라고 빌려주면 이 사람은 다음에 또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한 번만 이렇게 하고 넘어갈까요?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연달아서 돈을 빌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안 빌려줘도 되는 그런 돈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되는 돈은. 돈에 있어서 냉정해져야 돼요. 철저하게 냉정해져야 됩니다. 돈으로 뭐, 을이나 우정, 이제, 재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힘들게 벌었잖아. 힘들게 벌고 힘들게 모았어요. 근데 그 돈을 노린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 내 돈이 귀하면 남의도 느끼하고, 내가 돈 모으기 힘들면 남들도 돈 모으기 힘들어요. 돈을 빌린다는 건 남의 소중하게 모은 돈을 내가 빼간다는 거잖아. 얼마나 그좀 상대방한테 부담이 되는 행동입니까? 우리나라에 돈 모으는 거다 힘들잖아. 근데 보통 돈 빌려가 안 가는 게 그런 거잖아. 자기 돈만 귀하고 남의 돈 귀하지 않다는 거잖아.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그렇게 돈 빌려간 사람 중에 제대로 앞가림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인간굿이라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깟 우정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 아, 그래도 돈 한번 빌려주면 나중에 이 사람한테 도움 받지 않을까? 도움 받을 일 없어요, 여러분. 돈 받을 일 없어. 꼭 사람이 정의라는 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도 날 도와주겠지. 그런 거안 성립 안 해. 여러분, 돈에 정의 개입하면 안 됩니다. 난 이렇게 정의 이렇게 쓸데기 없는 게 그런 거야. 이성적인 판단을 무리게 만들어요. 돈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여러분 있잖아요. 그리고 돈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뭐 친구 어쩌저쩌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 빌려주고 나면 두고두고 생각나는 게 인간이야. 인간이라니까요. 돈을 이렇게 좀 쿨하게 돌려주면 모르겠는데 막상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돈 빌린 사람 나쁘게 얘기합니까? 저 사람들이 신용을 제대로 지키고 약속을 지키면 이런 게안 나오죠.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내돈 떼먹고 모르쇠로 일관한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체면 피는 사람들이 사방팔방 널려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백날천을 얘기한다고 해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라고, 여러분. 내돈잘 지켜야 돼. 내 돈. 돈 앞에서 친구가 뭐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도 돼요.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연자분 말에 공감 많이 갑니다. 친구한테 5만원, 10만원 빌려준 거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것도 친한 친구한테 준 건데도 왜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참. 물론 못 받을 생각하고 빌려준 건 맞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일받네요. 자기 돈은 소중하고 남의 돈은 안 소중하다는 건가요? 진짜 앞으로 소액이라도 안 빌려줄 겁니다. 안 빌려줘서 관계 끊어질 거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5만원, 10만원 빌려준 거 생각나죠, 당연히. 5만원, 10만원도 큰 돈이야, 여러분. 이게 왜 쪼매난 돈입니까? 그리고 이 돈도 어디서 나왔어? 내가 일해가지고 고생해서 번 돈이잖아. 고생해서 번 돈은 한 푼, 두푼 이런 거다안 아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보통 돈을 빌려달라 제안한 사람은 그 사람의 상대방한테 뭔가 만만한 입장이라고. 만만하니까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한테 좀 무섭고 함부로 말하기 곤란하면 돈 빌려라는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상대방을 가려가면서 한, 돈 빌려달라는 것도 상대를 봐가면서 한다고. 이상하게 나는 그래. 왜 이렇게 돈을 빌려가면 돈 돌려받기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돈 빌려간 사람한테 묻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본인 생각에 빌려줬는데 왜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원래 지킬 생각이 없었죠, 솔직히 말해서. 지킬 생각이 없으니까 안 갚으려고 하는 거잖아. 아니면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으로 빌려갔다거나.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앞으로 있잖아요. 지인 관련 돈 문제 때문에 사기 고소 엄청 많을 겁니다. 앞으로 고소하는 사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봐. 우리가 지인들한테 돈 거래하면 제대로 갚은 적이 얼마나 있는지, 약속을 지킨 사람들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오히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요, 금융기관은 지켜요. 왜냐면 금융기관에서 이제 돈을 빌려갔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압박이 들어온단 말이야. 자칫하다가 내 신분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근데 지인들한테 돈을 안 빌린 거는요, 신분상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내가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배째라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치사하지 않습니까? 금기가 뭐 사채 같은 건 빌린 건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면서 정작 지인들한테 빌린 건안 갚으려 한다는 거. 그리고 웃긴 게, 아니 전화해서, 야, 빨리 돈 갚아!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니? 야, 이런 소리까지 해야 되니?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야, 내 사정 좀 봐줘. 내가 오죽하면 이러냐? 이렇게 변명을 해요. 자기 사정만 봐주고, 상대방 사정은 봐주지 않고. 안 그래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 사정은 중요한데 상대방 사정은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돈 앞에서는 절대 쿨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돈 앞에서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계속 생각나요. 못 받은 건 생각납니다. 이상하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돈이 떼인 거는요,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생각납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 체불 같은 경우에도 못 잊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회사에서 뭔가 돈 가지고 이제 월급 밀린 것도 저도 못 잊거든요? 내가 손해본 건못 잊어, 여러분. 인간이란 게 그래. 이득 본 거는 금세 까먹는데, 내가 누구한테 뭔가 당연히 뭔가 누리고 받아야 되는 것을 못 받잖아. 그러면 계속 생각나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돈을 돌려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받잖아. 그러면 액수를 떠나가지고 두고두고 생각나요.
월급 같은 경우에도 체불 걸려가지고 월급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한 10만 원 덜 들어와서 그러면 그거 까먹을까요? 아니죠. 수년 지나도 계속 생각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당연히 내가 뭔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으면 생각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 인간이라면. 내가 당연히 뭔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으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그런 사람들 중에 제대로 인간구신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돈 빌려가놓고 까먹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뭐 회사 잘 다니고 있다거나 악가림 잘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대다수는 악가림 못합니다. 그냥 그만 그꼴을 사는 겁니다. 주변 사람 돈이나 빌리고 돈 날려먹고 인생 개차만처럼 삽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없는 게 다행입니다. 그런 사람과 친구 돼봤자 내가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지인들한테 5만원 10만원 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한테 친구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힘이 되냐 생각해봐. 힘은 그냥 집만 되지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재산이 중요해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앞으로 있잖아요, 인간관계보다 내 재산이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면 살기 갑박해져서 누구를 만나기도 힘들어지고 누구를 믿기도 힘들어지는 세상이 올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갑박해지면. 그래서 전부 사람한테 의존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이럴까 막 돈 빌려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도 됩니다. 존재하지 않한테요. 그리고 돈 빌려간 사람들 잘 들으세요. 돈 안 빌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이 이제 계속 개차만처럼 되는 거야. 그만 그 꼴을 살면. 얼마나 인생을 대충 살았으면 몇만 원 없어가 돈을 빌리냐. 본인도 돈을 벌었으면서.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잠이 잘 와요? 돈 빌려가 놓고 상대방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그렇게 사시던가. 계속 그렇게 살고 나면 본인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리고 본인이 못 갚았으니까 응당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앞으로 있잖아요, 뭐 살면서 어떻게 이제 인생이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돈 같은 걸로 사람 판단하지 마요. 돈 빌려주는 거 안 빌려주는 걸로. 그리고 내 돈 잘 지키고.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든 분들, 이제 돈 관리 못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알짱될 가능성이 커요. 그럴 때 뭐 정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의리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아닌 건 아니라고 싹 잘라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